우리는 김치인데 일본은 김우치. 맛도 없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색깔이 좀 이상하고. 다르죠? 파워 차이. 네. 얘는 뭡니까? 파워 차이는 중국어로 이제 파워 차이가 한국의 배추김치라는 뜻인데요. 예.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원조의 논란격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사실은 우리 김치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가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본의 김치나 중국의 파워 차이 같은 경우는 우리의 맛하고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 완전히 있어요. 다른. 네, 완전히 다르고 우리 김치는 발효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효성 갖고만 해도 그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우리 김치가 김우치나 파워 차이보다 더 우수한 점은 뭡니까? 당연한 우수한 점은요. 발효가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. 그만큼 유산균이 뛰어나 있기 때문에 파워 차이는 중국의 김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발효가 잘 되어 있지 않고요. 일본의 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저산균 발효가 되어 있지만 일본의 김치는 식초, 초산을 넣어서 식초에 그 초를 넣어서 억지로 이제 새콤하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김치의 우수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